생각하시네. 몇 년 만에 하시나 봐. 아니야, 나 그때 집에서 했는데. 아니, 아빠는 집에서 해면은 그냥 비누칠만 하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비누칠하고 팍팍 문지르지. 아니, 엄청 때가 나와. 잠깐 더 보내. 그 때로다가 짜장면 한 그릇 만들 수 있겠어. 아유, 먼저 쓰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뭐, 날 수도 있는 거지. 어쩐지 오늘 딱 어울리는 음식. 아버지와 외식된 어릴 때 자주 먹던 걸 찾게 된다. 부지런히 추억을 쌓아가는 부장. 짜장면도 꿀맛이다. 금요일은 저한테 어디에 시식 같은 날이야. 그런데 희전 씨는 오늘 또 다른 속셈이 있다.